V앱이 잠깐 끊겼어요. 방금 끊겼습니다. 네. 아이고. V앱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네. 튕겨갖고, 네. 안 들어와줘갖고, 다시 시작했어요. 흑흑. 물물. 괜찮아. 운동하다 왔어. 아니요. 오늘 운동 안 했습니다. 요즘 운동해요? 네, 계속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시간 날 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크래커로 오시면 됩니다. 웰컴 투 크래커. 아, 가까이서 아까 차라리?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를 올려봅시다. 저. 괜찮죠? 좋아, 좋아.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이돌 한다, 안 한다?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이니까 저는 다시 할 것 같습니다. 하이. 멤버들 뭐해? 뭐 각자의 자리에서 뭐 같이 하겠지요? 요즘도 일본어 공부해요? 네, 일본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 보고, 네, 말하고 있어갖고, 사촌 누나랑 얘기할 때는 거의 중국어 많이 해서, 네, 일부러라도 누나랑 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촌 누나랑.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저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화사하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래 뭐냐고요? 지금 노래가 이번 앨범 들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 들었습니다. 반지드게 현주 오빠 생일 선물 준비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11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멤버들 생일 다 챙기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생일 선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잘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한 일 복숭아 같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심장 다 아파, 감사합니다. 예쁘네. 감사합니다. 한겨나 잘생겼다, 귀엽다, 뭐가 더 좋아? 저는 잘생겼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귀엽다는 귀엽다보다 잘생겼다가 좋아요.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건강해지는 느낌만이 많아서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힘든데 에너지가 생겨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정도까지는 힘든데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요. 형이랑 더비 반지 낀 거 너무 좋아. 평소에는 불편해서 안 끼는 거야? 제가 평소에는 그 주얼리를 잘 안 해요. 네. 뭔가 이렇게 목걸이 뭔가 이렇게 조이는 거 같아서. 네. 목걸이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뭔가 네. 뭔가 이거 씻을 때 빼게 되더라고요. 그럼 잃어버려요. 네. 그렇지 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네. 잘 안 껴요. 이렇게 무대나 있을 때 웬만하면 생각나면 껴요. 답답한 거 싫어하는구나. 근데 맞아요. 좀 답답한 게 힘들어요.
악세사리 잘 끼고 다니는 사람 보면 신기해. 저도 신기해요. 저도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악세사리부터 푸르는 거예요. 답답해갖고. 하이님 머리 강아지 같다. 감사합니다. 티마이, 어제 입었던 장화 색깔 뭐예요? 저는 남색 입었습니다. 남색 네이비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저는 그니까 뭐 진짜 일상생활에는 그러니까 스케줄도 하고 이러다니까 겨울이고 하니까 어디든지 누워있을 자리를 찾기 때문에 롱패딩 진짜 아무렇게나 입을 거로 네 바닥 깔고 자고 이러니까 롱패딩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꾸미고 싶다 이럴 때는 코트를 입는데 제가 연습생 때 처음으로 코트를 샀었던 게 네이비예요. 네이비 코트 샀었어요. 그때 어디 샀었지? 그거 어디였지? 코엑스에서 샀는데 쌌어요. 싸게 잘 샀어요. 그 10만원도 안 했어요. 7만원? 코트가?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코엑스 가야겠다. 아,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조금 보풀 일어나갖고 한 2, 3년? 입다가 보풀 너무 심각하게 일어갖고 찢어지고 막 그래갖고 버리고 똑같은 옷을 다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엑스 갔는데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슬펐습니다. 뭔가 저는 그런 코트 입을 때 오버핏보다는 살짝 완전 타이트하진 않고 살짝 조금 오버? 되게 많이 오버핏 말고요. 그렇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좋아요. 핏하고 내 옷에 맞춰진 느낌? 하이님 요새 취미가 뭐야? 저는 요즘에도 웨이크보드도 하고 근데 이제 시즌 끝나갖고 웨이크보드 잘 못 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승마도 가끔 하고 골프를 네, 배우고 있습니다. 골프 잘 치고 싶어요. 큐트, 땡큐. 그리고 이제 취미로 이제 진짜 웨이트 시작했거든요. 웨이트 하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고 네. 운동할 시간 없죠.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시간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일찍 자니까 정말 일찍 일어나요. 네. 요즘은 승마, 골프, 웨이트 이렇게가 하고 있습니다. 골프 완전 꼴린이에요, 저 지금. 보면 형들이나 다 장비 탁 있는데, 와, 멋있다 했는데, 아직 꼴린이어서, 네. 살 생각이 없어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쳐야 이게 또 이제 내 장비 마련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냥, 네. 똑딱입니다, 똑딱. 똑. 재밌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같이 하자고 영원이 형한테 막 영원이 형, 나 같이 하고 골프하자.
이랬는데 형이 아 아니야. 골프 빨리 배워서 삼촌이랑 쳐야 되는데. 삼촌이랑 골프 쳐야 되는데. 자네들한테. 더보이즈 형들은 그럼 안 쳐? 네. 거의 스포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e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스포츠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형들이. 네. 요즘에 틈만 나면 이스포츠를 합니다. 학년이 올려준 의자 찾아도 안 나와. 아 그게 되게 이뻐 보이고 되게 좋은데 허리가 아파요. 네. 저한테는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열심히 돈 모아서 진짜 괜찮은 의자를 사고 그것도 체험해보고 괜찮다 이러면은 그때 추천해드릴게요. 제대로 된 거. 네. 지금 거 저한테 허리가 좀 아파요. 가서 네. 나 학년이 따라서 배틀그라운드를 깔았는데 아직 하나요? 배그를 접었습니다. 네, 접었어요. 카트라이드도 접었고요. 네. 저는 게임에 그 캐시를 지르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게임이 처음 게임에 지른 게 그거였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왜 표창이나 아 뭐 낫 그런 거 던 그 세로로 하는 게임인데 낫 같은 거 던져갖고 막 휘잉 해서 맞고 올게요. 약간 아 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막 전기 타입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다가 처음으로 질러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에다 돈 쓴 게 카트라이더. 그때 이제 아 한번 게임을 보니까 아 어쨌든 이제 사람이 이제 접게 되는구나. 이거를 어쨌든 이 게임을 한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돈 안 씁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좋아해요. 겨울이 겨울이 좋아요. 그 살짝 추운데 방 추운데 이불 안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누워서 딱 따뜻해지는 느낌? 그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깥은 차가운데 그래서 딱 이제 이불 다 덮으면 그래도 뭐 답답하잖아요. 추워도 답답해갖고 발 하나 뿍 하는 게 제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발 하나 뿅 하는 거.
디즈니 or USJ. 저는 디즈니는 가봤는데 USJ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USJ 가고 싶어요. 예. 목걸이 vs 팔찌. 전 팔찌보다는 목걸이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팔찌는 뭔가 씻을 때꼭 빼야 되는데 목걸이는 그냥 껴도 되니까. 전 손을 좀 자주 씻거든요. 네. 물 묻는 게 싫어, 팔찌. 햄버거 파는 게 재밌었냐고요? 햄버거? 아, 햄버거 제가 팔아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네, 저한테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색깔도 오렌지였고 귤링 끝나고 좋았어요. 왜 반지를 두개 꼈어요? 그거 하나는 더 보이즈 반지, 하나는 더블 반지예요. 너의 미소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렌즈 착용하시나요? 제가 렌즈를 안 껴요. 사실은 리뷰를 할때 렌즈를 한번 껴봤는데 리뷰였나? 맞나? 리뷰를 할때 제가 그래도 뭔가 이제 많이 끼니까 요즘에 형들도 그렇고 근데 많이 끼니까 저도 한번 껴보고 싶어 껴봤는데 전 눈이 너무 아파요. 네, 눈이 아프더라고요. 답답하고 제가 원래는 실용 렌즈를 꼈었어요. 근데 실용 렌즈를 끼다가 서클 렌즈? 색 나오는 그 렌즈 끼려고 하니까 그게 더 답답해요. 이게 약간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데 서클렌즈 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보여요. 이렇게 가려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네, 안 낍니다. 답답하고. 지금은 라식해 잘 그래요. 맞아요. 제가 스마일 라식해서 지금 눈이 잘 보입니다. 볶음밥, 볶음면. 저는 볶음밥이 더 좋아요. 요즘엔 약간 그런 거 생긴 것 같아요. 면보다는 밥.
에이트보이즈는 언제 찍어요? 아, 언제 나와요? 제가 아직 찍지를 않았고 에이트보이즈네 그렇습니다. 아직 찍지를 않았어요. 그냥 뭐 숙소 규칙이 있어? 저희 숙소는 규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네, 규칙이 된 게 없어요. 당연히 준영삼님 스토리로 그런 느낌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느낌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네, 저도 그런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레트로 느낌 나면서. 근데 아직 찍지도 않았으니까 뒤에 가서 찍어봐야죠. 당연히 TMI 알려주세요.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늘 못했어요. 오빠 목소리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힘. 저는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알아도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행텐에 더 보이즈 붙었다. 예. 저 행텐 모델이에요. 네. 행텐 진짜 옷이 이뻐요. 네. 지금 촬영하면서 다 입었는데 진짜 이뻤습니다. 후드 살라고 하는데 행텐걸 살 거다요? 행텐 진짜 예뻐졌어요. 네,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제주도 지하상가에 옷을 샀었거든요. 거기 가서. 근데 그때 행텐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어려서 봤는데, 좀 가격대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이번에는 옷이 너무 예뻐갖고. 많이 사주세요. 다음 머리색은 어떤 거 하고 싶어? 저는 검은색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안 아프니까. 머릿결이 너무 이 머리 하고 나서 머릿결도 그렇고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네, 검정색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리향은 할 생각 있어? 나중에? 나중에요? 나중에. 섬유유연제에 비해 향수. 저는 섬유유연제요. 향수를 못 맡아요. 향수 맡으면 어지럽고, 향수에 따라 다른데, 특히 인위적인 냄새 나는 향수 있잖아요. 그런 향들은 제가 못 맡아요. 차 안에서 맡으면 특히 진짜 막 멀미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향인님 퍼스널 컬러 궁금해.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따라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보여. 감사합니다.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수 아니었으면 배우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엄마랑 같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더보이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36 정도. 그게 제일 좋습니다. 백신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네, 아직 안 맞았습니다. 호랑이 vs 곰. 호랑이 vs 곰. 어떤 뭐몇 뭐? 호랑이 vs 곰? 야식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갑자기 야식 말하니까 막창 땡깁니다. 막창. 펜트하우스 봤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저 최근에 그거 봤어요. 영화인데. 게임이었는데, 게임? 게임 영화. 뭘 찾을까? 영화. 잠깐만 찾고 있어요. 멘디가 그 투도 나왔구나.
라이언 레이놀즈 분 나온 프리가이 맞나? 프리가이 봤어. 프리가이 짱 재밌어요. 프리가이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프리가이 여러분도 추천합니다. 프리가이. 재컴백 한다면 노여 vs DDD. 모르겠어요. 저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예약했어? 네, 백신 예약했어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저 최근에 그거 봤는데. 날씨의 아이인가? 날씨의 아이 본것 같아요. 날씨의 아이 맞나?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되게 비 맑은 소녀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맑은 소녀. 재밌어요. 형님은 공포영화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무서운 걸못 봐요. 네. 근데 너 공포영화 찍었잖아. 아이, 근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는 대본을 먼저 보고 다 숙지를 하고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보세요. 보시면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형님은 허리 건강은 어때? 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운동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왜 이렇게 댓글창을 아련하게 봐?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빨리 지나가서 오늘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글 읽는 속도 엄청 미쳤을 것 같아요. 네. 원래도 좀 속독하는데, 네. 원래도 좀 속독하는데, 두 번씩 읽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주 이제 몇권 남았어? 야,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으면 십몇 권 남았을 거예요, 이제. 그죠? 지금 42번째니까. 하루 날 잡고 읽어야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보고 그럴 거예요. 스릴라이드와 행복했던 방학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방학을 같이 보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연히 짱 멋있다. 고마워요. 더비도 짱 멋있어요. 벌써 겨울이네요. 겨울은 좋아? 네. 제가 겨울 진짜 좋아해요. 한결아, 자기 전에 들을 노래 추천해 줘. Moon River. 재즈 들을까요? 재즈 들어도 되려나? 재즈가 제 플레이리스트에 재즈가 있어요. Moon River. Moon River 있을 건데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잉?
아, 너무 좋다. 상인이 알람 소리 뭔가요? 전 그냥 알람이요. 네. 그냥 알람 하고 있어요. 저 폰 배경화면 뭐냐고요? 저 폰 배경화면 그 저희 아 네 킹덤 컴 그 VCR 찍으러 갔었을 때 거길 찍었어요. 그게 제 배경화면입니다. 신기했어요. 와, 좀 있으면 현지 형 생일이다. 그죠? 생일이네. 학년이는 데뷔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야? 전 데뷔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진짜 네 신기해요. 신기했어요. 나 그날 울었는데 유유유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네. 데뷔 날에 눈 내리는 생각난다. 눈 내리는 거.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타입은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잘 안 울고 감수성 풍부하긴 한데 그렇게 잘 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한결아 영화 코코보가 안 울었어? 네, 코코보가 안 울었어. 코코 보고 안 울다니 대단한데? 울었죠? 울었죠? 이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보스베이비 봤어? 네, 안 봤어요 아직. 네, 보스베이비도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봤습니다. 네, 한윤아, 소파 슬리데린 색이더라. 방 컨셉 그렇지 않는 거 어때? 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슬리데린인데 너무 대리석 그런 느낌 말고 나무 이런 약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 외국 옛날 외국집 느낌. 슬리데린 I want to go to Slither. Yeah. 뱀나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 볼드모트 그 뱀이 제일 세니까 안 올 거예요. 주한년. 하이. 세이 페아모. 페아모.
I love you too. 안 졸려요? 솔직히 지금 슬슬 졸리기 시작한데, 이거 비 켰으니까, 지금 57분이니까, 3분만 더 하겠습니다. 57분 동안 했으니까, 1시간 채우고 가야죠. 살짝 졸려 보인다. 그쵸, 제가 요즘 좀 빨리 자갖고 빨리 자요. 빨리 자는 건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자는 건 건강에 좋아요. 더비도 오늘은 조금 빨리 자요. 현지형 미더브 올려달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현정도 그렇고, 사진을 잘안 찍는 멤버라서. 네. 사진을 잘안 찍는 멤버라서.